예, 안녕하세요. 오늘 이번 시간에는 로코스 GIS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그 GIS 분야에 특화된 특히 쉐이프 파일, SHP 쉐이프 파일을 활용하는데 아주 특화된 프로그램입니다. 가격도 한 달에 만원 정도로 이제 필요할 때만 비용을 내고 쓰시면 돼요. 로코스 GIS는 앱스토어에서 설치하시면 되고요. 로코스 GIS 이 프로그램입니다. 실행을 해볼게요. 제가 우선 새로운 프로젝트를 플러스 눌러서 새 프로젝트 TST1 설명 GIS 테스트. 그 다음에 좌표계는 우선은 참 좌표계는 코리아 2000으로 하세요. 5186 있죠. 중부 원점인 경우에 그렇게 하시고, 좌표 형식은 뭐 필요 없고요. 특별히 확인. 그러면 새 프로, 무료 버전을 까면 여기까지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 위치 확인하는 정도, 지도 관리자에서 V월드 위성 받아서 이런 정도밖에 확인이 안 돼요. 이제 유료 버전을 하면은 프로젝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 쉐이프 파일을 가져오기 기본 디렉토리. 기본 디렉토리는 좀 복잡해요. 제가 나중에 유튜브 하단에 링크를 적어 놓겠습니다. 양천면 쉐이프 편집 가능. 쉐이프 파일은 원래 편집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제가 설명드리는 거니까 편집 가능하게 해놓고, 문자 코딩을 EUCKR로 하셔야 돼요. 예, 이렇게 하고, 속성 그대로 라벨 표시해야겠죠? 집원이라는 거로 표시하게 하고, 글자는 좀 크게, 스타일은 노란색에, 겉에는 이 색깔이 보이게끔 확인.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 글자 보이죠? 위성 영상을 아까 올렸었어요. 위성 영상에 겹쳐 보이면 좋겠죠? 그러면은 이 지적도는 면 데이터예요. 면이란 얘기는 꽉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천면에 이거를 속성 테이블에서, 속성이 아니고, 설정에 들어가서, 스타일, 밑으로 쭉, 스타일의 밑으로 내리면은, 잠깐만요. 속성, 라벨 표시, 스타일에서, 예, 여기 색깔 보면, 투명도라는 게 있어요. 그 투명도를 완전히 투명하게 해놓고 빠져나가면, 이렇게. 그래서 이게 아니고 이걸 투명하게 아니고 거꾸로 했습니다. 여기 색깔을 투명하게, 예, 이렇게 하면은 위성 영상에 이렇게 지적도가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어디 한 점을 찾아가고 싶은 경우에 이렇게 보고 찾아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위에 보시면 왼쪽 상단에 GPS 오차가 4m로 나와요. 그래서 어느 특정 한 점을 찾아간다고 해봤자 오차가 4m가 납니다. 그러니까 어찌어찌여서 그 근처까지 찾아가서 갔다가 잠깐 딴데 찾아보고 돌아오면은 다른 데가 있어요. 그새. 예, 그게 오차 4m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 중에 마이 GPS 미니를 사서 스마트폰하고 같이 이제 장착을 딱 하면은 이제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파란색 원, 요 둥그런 파란색 원이 밑에 이렇게 오차예요. 오차. 이 안에 원하는 곳이 요 사각형, 원 안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정도. 어딘지는 모르는데. 요거를 제가 눌러서 RTK, 저희 RTK GPS 미니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수평 정확도는 1cm, 수직 정확도 2cm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9번이 없어졌어요. 정확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하나, 제가 여기 레이어를 눌러가지고 레이어를 지금 하나 새로운 빈 레이어, 이걸로 포인트로 인코딩은 EUCKR을 표시하고 속성입니다. 스타일을 .0으로 확인 누르죠. 그러면 이제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플러스를 눌러서 포인트를 눌러요. 현재 위치를 한번 제가 내 위치 눌러서 기록을 할게요. 그러면은 기록한 다음에 조금 움직여 볼게요. 네, 그러면 까만 점이 아까 생긴 게 보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까만 점 쪽에다가 이렇게 포인트를 꼭, 꼭 누르면은 요 라인하고 이 면하고 포인트가 같이 찍히는데 그 중에 내가 아이템 1이라고 하는 포인트를 찾아가겠다. 요거 누르면 찾아가.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고, 또, 면을 하나 내가 그려야겠다. 그러면은, 플러스 눌러서, 잠깐만요. 플러스 눌러서, 새로운 빈 레이어, 이번에 라인. 레이어 이름은 라인. 라인도 그릴 수가 있어요, 현장에서. 물론 1cm 오차를 가지고요. 스타일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겠다. 됐죠? 그러면은 라인을 눌러서 새로운 라인 기록. 그러면은 바로 걸어가는 대로, 여기 걸어가는 대로 라인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조경 같은 거 공사를 끝난 다음에 그 모양을 형태를 기록하거나 그럴 때 편하겠죠. 이렇게 해서 레코드를 끝내면은 이렇게 라인이 그려져 있고, 요게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요거 포인트를 하나 수정할 수가 있어요. 버텍스라 그러죠. 그리고 체크 누르면 기록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폴리곤도 그렇습니다. 폴리곤도 똑같은 방식으로 기록할 수 있고, 라인도 이런 이거 아까 그런 방식도 있고, 이렇게 움직여 가면서 계속 내 위치를 한번 누를 때마다 거기가 기록이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그냥 사각형이나 그 원이 아니고 원처럼 스무스한 곡선이 아니고 뭐 사각형이나 팔각형 이렇게 모양이 딱 정해진 거는 이렇게 포인트를 하나씩 찍어서 기록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물론 폴리곤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이어 하나 플러스 새로운 빈 레이어를 폴리곤은 면입니다. 폴리곤으로 하고, 폴리곤에 이제 이름을 넣을 때는 이게 필요하겠죠. 스타일은, 색깔은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확인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폴리곤을 눌러서 내 위치 찍고, 조금 움직여서 내 위치 찍고, 조금 움직여서 다시 내 위치 찍고, 조금 다시 움직여서 내 위치 확인. 이렇게 폴리곤도 바로 현장에서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 작성된 거는
빠져나가서 여기 프로젝트에 가서 테스트 1 이런 거를 프로젝트 내보내기 그러면은 쉐이프로 내보낼 수 있고 CSV, KML, 뭐 QGIS로 내보내기, 뭐 템플릿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지금 제가 오늘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쉐이프로 내보내서 이렇게 복잡해요. 안드로이드 데이터 매니언 안드로이드 점 로커스 점 GIS 파일스 안드로이드 GIS 프로젝트 테이블 예, 복잡합니다. 그 최근에 아까 내보내고 나서 공유라고 잠깐 나오잖아요.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아마 이게 만들어 놓은 거죠. 덮어쓰기 하고 공유 누르면은 바로 파일 관리자나 이거를 메일 같은 거로 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 편하겠죠. 내 메일로 보내주거나 아니면 파일 관리자에서 이용해갖고 내가 아는 메인 저장소 도면에 여기다가 저장하게끔. 그럼 여기 테스트이라고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은 라인, 폴리곤 뭐다 들어가 있죠. 이렇게 오늘은 QGIS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